이제부터 링크 온. 안녕하세요. 똑똑이 글리 MC 조우종입니다. 아마 대다수의 구독자분들이 지금도 커피 한잔 마시고 계실 텐데 사실 커피를 마시기에 좋은 시간이 따로 있다는 거 아셨나요? 강남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서인호 교수님은 오전 9시 30분에서 11시 30분을 가장 추천한다고 하는데요. 이 시간대에는 주의력과 집중력 향상, 신진대사와 면역체계 반응, 혈압조절 역할을 하는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은 몸을 각성하게 만들기 위해 아침에 분비되는데 너무 이른 아침부터 커피를 마시면 오히려 우리 몸이 더욱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 사이 딱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오늘의 위클리 이슈 시작합니다. 링크 3.0 사업단의 뜨거운 이슈를 전달해드리는 위클리 이슈입니다. 오늘 위클리 이슈는 글로벌하게 성장해가고 있는 링크 3.0 사업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한국과 필리핀이 조선해양산업 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산 남구, 부경대학교 링크 3.0 등 다양한 기관들도 참여해 한국-필리핀 해양국제협력기술교류 세미나를 가졌는데요. 또한 세미나 다음 날엔 부경대학교 조선해양 관련 시설 견학도 진행돼 인력 양성은 물론 산학협력 인프라 홍보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부경대학교는 4대 특화 분야로 K-스마트 해양수산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지역 조선해양플랜트 관련 기업의 프로젝트 수주, 판로 확보 등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전남과학대학교 링크 3.0 사업단은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 해외 화훼원예 관련 산업체 현장 연수를 진행했는데요. 이들은 직접 현지 대학 협력업체를 방문해 스마트팜 재배기술, 주요 장비는 물론이고 주요 화훼작물 종류와 개발, 판매, 유통 사례를 배우며 전공 실무 능력을 향상하고 글로벌 마인드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상국립대학교는 에듀테크 분야의 주식회사 에이블소프트와 취업 연계형 현장 실습 협약식을 진행했는데요. 또한 가족회사 MOU를 체결하면서 대학 기업체 간의 산학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고 활발한 지역인재 육성을 예고했습니다. 이날은 산학연 연계 교육인 현장 실습, 기업 연계형 캡스톤 디자인 등의 수행 방안도 논의됐는데요. 이번 협약을 통해 경상국립대학교에서 탄생할 에듀테크 분야의 인재, 다양한 작품도 기대되네요. 그리고 우송정보대학 외식조리학부는 1학년 30명을 위한 산업체 전문가 초청 특강을 마련했는데요. 식재료를 젤리 형태로 만드는 아스픽을 주제로 고기류와 소스류 아스픽하는 방법을 배우고 직접 전시회 음식을 만들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된 특강. 특히 이번 특강은 우송정보대학 외식조리과를 졸업한 박동력 강사가 후배들을 위해 진행해줘 남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우송정보대학 후배들이 선배의 깊은 가르침을 통해 각종 대회에서 선전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포스텍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발굴 육성한 창업팀 에코텍트가 국내 유수의 대회를 휩쓸었다는 기쁜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특히 에코텍트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 경진 대회인 도전 K창업기업 2022에서 5,420개 조화의 경쟁을 뚫고 최종 우승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명지전문대학은 2022학년도 2학기 창업 캡스톤 디자인 및 융합 캡스톤 디자인 교과를 통한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시제품을 제작했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불편함을 기발한 아이디어로 해소하려 노력한 학생들, 텀블러를 정기구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식용 가능한 숟가락을 제작해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리고 두 작품을 포함한 총 5건의 발명품을 제작한 학생들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 오늘의 위클리 게스트 코너에 방금 소식을 전했던 포항공과대학교 명지전문대학 학생이 직접 출연해 비하인드 스토리를 상세하게 전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위클리 이슈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위클리 게스트 코너는 포항공과대학교 권기현 학생 그리고 명지전문대학의 전소미 학생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간단하게 본인 소개와 함께 우리 링크 3.0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명지전문대학 산업디자인학과 전소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권기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두 분은 이제 학생이시잖아요. 근데 특별한 이력을 갖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먼저 권기현 학생의 숨겨진 이력 어떤 게 있나요? 네, 저는 현재 에코텍트라는 이름의 회사의 대표직을 맡고 있습니다.
아, 대표님이세요? 아직 법인 설립은 안 했지만 이제 네. 곧 법인 설립하게 되면 이제 대표직을 맡게 될 예정이고 네. 저희 스타트업의 아이템인 에코폼이라는 아이템의 연구 개발 업무도 같이 맡고 있습니다. 오, 야, 진짜 생각지도 못한 이력인데요. 야, 그리고 대표님 예정이시고 전소미 학생은 어떤 이력을? 저는 캡스톤 디자인을 통해서 두 개의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특허 출원을 했어요? 오. 야, 그 학생 신분으로 특허 출원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니죠? 맞아요. 야, 여러분, 오늘 위클리 게스트 코너 정말 부모님한테는 보여주지 마시고 그냥 혼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권기현 학생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그 전에 학생 대표 뭐 어떻게 뭘로 불러드리는 게 좋을까요? 학생이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법인이 안 나왔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어떻게 학생 신분으로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되신 건가요? 제가 저희 학교에 이제 재작년에 교내 창업 아이디어 대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 아이디어 대회에 제가 참가를 했었는데 그때 굉장히 친환경적이면서도 전도 유망한 그런 아이템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마침 제 관심 분야가 환경 쪽에 좀 치우쳐 있기도 했었고 또 그 비슷한 아이템으로 해외에서 이미 성공한 사례도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확신을 가지고 창업에 좀 도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권기현 대표님이 이제 운영하시게 될 기업 에코텍트? 네, 살짝 홍보를 해주신다면? 저희 에코텍트는 생분해성 소재를 제작하는 기업입니다. 흔히 말해서 썩는 플라스틱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텐데 버섯 뿌리라고 하는 소재와 그리고 커피 찌꺼기라고 하는 자연 폐기물을 이용해서 생분해성 소재를 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뭐 부표나 포장재와 같이 다양한 플라스틱 대체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구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긴 하지만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전 K 스타트업이라는 대회에서 예비 창업 리그 부분 대상을 수상하는 등 총 6개 대회에서 수상을 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상. 예, 회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이 아이템으로 상을 막 휩쓸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이 회사 설립과 아이템 이 에코폼 예, 개발에 링크 3.0 사업이 큰 도움이 됐다고 들었는데 어떤 도움이 됐나요? 저희가 아직 법인 설립 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법인 설립 전부터도 굉장히 링크 3.0 사업단은 든든한 지원군 같은 존재였고요. 대표적으로 지원받은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가 패스트트랙이라는 과제고 두 번째가 홍보 영상 제작 지원입니다. 네. 패스트트랙이라는 과제를 통해서 저희는 약 2천만 원 가량의 시제품 제작비를 지원받았고요. 이를 통해서 연구 시설을 확충하고 외주 용역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좀 손쉽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고 또 저희 아이템 특성상 이제 대형 장치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좀 많았는데 그런 장치를 구비하면서 공정 비용을 좀 절약하는 그런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1월 달에는 CES라고 하는 대규모 전시회가 열렸었는데 알죠. 미국에서 열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때 이제 홍보 영상을 영어로 좀 제작하는 그런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권기현 학생의 끈질긴 어떤 창업에 대한 노력 그리고 링크 3.0 사업단의 투자까지 과연 에코텍트가 얼마나 성장할지 저희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소미 학생에게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학생 신분으로 특허 출원을 하시게 된 건가요? 저와 많은 친구들이 22학년도 2학기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발명품을 제작을 했었어요. 그때 담당 교수님께서 수업 결과물에 이제 사업화 중 하나로 지식재산권, 즉 특허 출연을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링크 사업단의 비용 지원을 받아서 이제 특허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와, 정말 이 학생 신분으로 특허 출연을 경험해 본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 걸 갖게 되는 거잖아요. 정말 값진 경험일 것 같아요. 그러면 전소미 학생은 어떤 발명품을 어떤 계기로 만들게 된 거죠?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운 점이 뭘까 해서 주제를 시작을 했고요. 제가 디자인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있는 팔레트는 2단이다 보니까 물감 성능 부분이 되게 부족한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2단 팔레트를 4단으로 확장시켜서 제작을 했고 기존에 있는 팔레트는 분리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4단 모두 분리가 가능하게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에 놓고 사용 가능하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편하게 씻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특허 출원했을 때 그때 딱 출원하고 기분이 어땠습니까?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한 점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출연을 했다는 게 너무 뿌듯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특허 출연까지 했는데 앞으로는 또 어떤 목표나 계획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제품 디자인 회사에 취업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캡스톤 디자인을 통해서 팀원들과 협력하는 방법,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익혔으니 이제 실무에서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아이템이 또 생긴다면 그때는 창업을 아, 맞아요. 도전해보고 싶어요. 아, 진짜 좋은 목표인 것 같아요. 일단 경험을 쌓고 나만의 사업을 한번 시작해본다. 정말 이렇게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이번 캡스톤 디자인 수업과 또 특허 출연을 하면서 많은 인생 공부를 하신 것 같고 저보다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권기현 학생도 이제 앞으로 이제 법인이 생기고 대표님으로 활동을 하실 텐데 어떤 목표와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는 올해 9월쯤에 투자 유치를 계획하고 있고요. 다양한 R&D를 포함한 지원 사업을 통해서 빠르게 성장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목표는 모든 플라스틱을 균사라고 하는 이 저희의 아이템인 생분해성 소재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템인 에코폼을 적용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시장을 찾아서 일상 속에서 저희 에코폼을 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예, 요즘에 막 그 기온도 막 계속 올라가고 정말 환경 문제가 화두잖아요. 이렇게 에코폼에 관심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지금 영상 보시는 우리 기업 관계자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에코텍트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권기현 학생, 전소미 학생, 똑똑이클리 위클리 게스트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똑똑이클리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알차고 생생한 링크 3.0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링크예요.